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영규 소장님. 자, 오늘도 좀 하락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선방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주목할 만한 업종이 있다면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오늘 조금 생각보다는 낙폭이 큽니다만 그래도 현재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 뉴욕 증시가 빠진 것 비해서는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는 이제 하방 그 경직은 좀 나타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뭐 한 1.7%대 하락하면서 2,700도 깨졌고 870도 깨진 상황에서 상당히 불안감을 키워가고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낙폭도 지금 현재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만 더 이상 추가적으로 5-6%씩 빠지는 종목들은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많이 빠진 게 한 3% 정도 빠지고 한 1-2% 정도 빠지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일단 지금 뉴욕 증시가 3%대 연일 지금 이틀 연속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국내 시장은 나름대로 조금 뭐 선방한다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뉴욕 증시가 변동성을 키워가는 것 비해서는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에 위안을 좀 삼아야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지난주 금요일과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양봉 그러니까 주가는 마이너스이긴 합니다만 낙폭을 좀 줄여가는 종목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소폭 주식을 편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바닥을 많은 분들이 이제 어디가 바닥이냐라고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바닥이라는 것은 지나봐야 이제 확인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심정적으로 바닥에 대한 느낌은 어느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가 빠지면 국내 증시가 그 여파를 받아서 큰 폭으로 밀려야 되는데 지금 생각보다는 좀 덜 밀린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이러한 것들은 뉴욕 증시는 저는 변동성이 더 커질 것 같아요. 하지만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대형주 위주로의 접근이 서서히 이제는 좀 모색해봐야 할 때가 도래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이 정도 상황이면은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네. 자, 조선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업황이 바닥권이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뭐 조선주 업황 바닥이라는 얘기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뭐 네. 계속해서 저는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조선주들 어차피 포트를 변경해야 된다라면 조선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신규 수주 모멘텀 올해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또 고부가 가치 선박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유럽이 러시아 천연가스의 비중을 줄이고자 하는 물론 줄일 수는 없다 생각하고 있지만 줄이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다라면 LNG선 쪽에서 특히 미국 시장에서 그 가스를 공급받으려면 LNG선 수주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가가 지금 100달러 돌파 우려감들 혹은 100달러 돌파 기대감들이 좀 있는데 그러면 다시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해양 플랜트거든요.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해양 플랜트가 가동이 안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 전체적으로 조선주들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턴어라운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어쨌든 지금 성장주보다는 저퍼주들 그리고 실적 개선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그러면 조선주들이 그중에 탑픽 섹터가 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주가가 뭐 엄청 오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하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중공업 같은 기업들은 뭐 계속 좀 모아가신 전략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는 이제 긍정적인 이슈와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종목으로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규 소장님. 예, 우리가 지금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지금 네. 이제 뭐 불과 이제 며칠 안 남은 상황인데 대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정책 수혜주들을 그동안 좀 잊고 있었던 게 아니겠는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S건설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작년 가을만 하더라도 이제 대선이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찌됐던 뭐 대체적인 의견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공급량을 늘리겠다라고 여야 주자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하셨었죠.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주들이 시세 내기를 했었습니다만 그 뒤에 이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잊혀지고 있었던 게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현재 대형주 위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바닥권을 좀 내려왔다.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면 뭐 여가
되든 야가 되든 어떻게 됐든 대통령은 바뀌겠죠. 대통령이 바뀐다 하더라도 지금 여야 구조 속에서는 공급 확대 쪽으로 현재 지금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세부적인 방법론은 다른다 하더라도 거시적인 얘기는 공급 확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최근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관련 뉴스 플로우를 보게 된다면 강남에 지금 잠실에 재건축이 허용이 됐고요. 음마아파트도 재건축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강남권에 있었던 재건축들이 시작이 되면서 이러한 재건축에 대한 바람이 현재 바람몰이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죠. 그런데 재건축과 GS건설의 차이점을 보면 현재 지금 뭐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GS건설이 갖고 있는 자이라는 브랜드가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1위입니다. 따라서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뭐 동일 조건이라면 아무래도 브랜드 선호도 1위인 자이에 대한 선호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공략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3만 7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선이 다가오면서 새 정부의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건설주 중에서 GS건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네, 그 리오프닝의 마지막 그 주자가 이제 화장품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뭐 마스크를 당장 벗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기대감들 또 좀 있으면 이제 봄 날씨가 되다 보니까 나들이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중국 시장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끝났기 때문에 약간 이제 방역을 좀 완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시장 관련해서 어떤 화장품 수요, 뭐 색조 화장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엔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용기, 화장품을 담는 용기의 매출도 저는 같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그 화장품이 약간 고급화되면서 용기 자체도 상당히 고급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우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중국 법인의 매출이 상당히 개선될 수가 있고 또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연우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화장품 이런 제품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반사익을 충분히 기대해 본다라면 오늘도 지금 화장품주들이 일단은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좀 그 연우 같은 경우가 한 2만 4천 원 정도가 충분히 지지가 된다라면 매수 관점을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한 2만 8천 원, 손절가는 2만 2,500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분할 매수 충분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예, 화장품주가 리오프닝의 마지막 기대주로 떠오르면서 화장품 용기 제조 업체인 연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2만 8천 원, 손절가 22,5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번 주 증시 전망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규 소장님. 예, 저는 이번 주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만큼 증시가 변동성을 키워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시작보다는 낙폭을 한 0.2 정도 좀 줄여가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 만약에 증시가 이 정도로 끝나준다면 물론 이거보다 더 낙폭을 줄여준다면 더 좋겠죠. 하지만 이거보다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현재 지금 뉴욕 증시의 낙폭을 이틀 연속 이겨낸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증시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뉴스가 있죠. 대선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코스피 200의 편입,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 여전히 되겠죠.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벌써 한 두 달 가까이 얘기가 해 왔었던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국면이 3월 달에 나타나게 된다라면 오히려 증시는 3월 달에 생각보다 좋을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오히려 2월 달 지금 마지막 주에 좀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네, 뭐 저도 우리나라 증시는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이번 하락에 보면 아시아 증시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물론 오늘 뭐 홍콩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홍콩 증시는 계속 플러스 수익권이고 신흥국 증시도 지금 플러스 수익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결국에는 미국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가 흔들림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밀릴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한 2월 어쨌든 FOMC 3월 FOMC까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할 수 있다 해서 시장은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해서 반등도 제한적이다. 그러면 굳이 이럴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시장은 지수는 답보 상태인데
내 종목은 줄줄이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지금은 공격적 매수할 자리는 아니고 한 다음 주 후반이나 다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는 일단 현금화하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일단 뭐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